안녕하세요. T1의 정글러를 맡고 있는 오너브윤지라고 합니다. 일단은 너무나 빨리 끝난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아쉬웠던 시즌이었던 것 같고, 꽤나 성적이 그렇게 잘 나왔다고는 생각 안 해서 아쉽지만 또 플레이오프에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경기 전에 이야기보다는 제가 빈픽적으로 이제 사이드를 잘할 수 있는 조합을 좀 짰던 것 같고, 그래서 막픽 캐넨으로 AD 캐넨으로 이제 사이드를 잘 굴리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저희가 잘 준비한 만큼 좋은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드의 픽은 준비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준비한 카드보다는 민세가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픽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릴리아랑 세주원이 구도가 릴리아가 초중반부터 좀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고, 딱히 세주아니를 많이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또 팀이 잘해줘야 그런 모습이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팀원들이 잘해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밴픽의 변화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맞춤적으로 잘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는 POX랑 게임을 하기 때문에 POX 맞춤 밴픽을 짜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중반에는 그런 느낌이 저희도 조금 들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미드 AD 메타가 꽤나 많이 진행되기도 했었고, 또 나오는 챔피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쫓아가려다가 그냥 저희가 잘하는 걸 하는 게 훨씬 저희한테 좋은 것 같고 좋은 승률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잘하는 쪽으로 밴픽을 좀 많이 돌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또 어떤 준비보다는 그냥 또 개인으로 개인 연습도 잘 하면서 또 KT에 맞춘 뱀픽을 짜면서 저희가 2라운드에 이겼었던 만큼 또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만 잘한다면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아직까지 그제 생각은 똑같고요. 네, 제가 제일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상혁이 형은 논외로 치고 그냥 개인적으로 스킨이 제가 제일 잘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리시는 이제 많은 유저들이 좀잘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에 따라서 리시이 나오는 메타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쓸 의지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쓸것 같습니다. 사실 뭐 딱히 어려움을 겪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 그냥 네,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잘하는 쪽으로 할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만 얘기가 많이 나섰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냥 메타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스프링이나 월즈는 뭐 저희한테 유리한 뭔가 메타가 오는 것 같고, MSI나 썸머는 뭔가 약간 저희랑 살짝은 먼 메타가 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 변화. 그냥 옛날부터 뭐 플레이오프나 이제 썸머 플레이오프나 월드가 다가오면은 뭐 저희도 모르게 어쨌든 잘해지는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 같고, 또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평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욱더 발전해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패치가 계속 바뀌다 보면은 거기에 적응을 또 해야 되고 많은 이제 실험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뭐 그런 거를 꾸준히 이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남들보다 더욱더 좋은 메타에 좋은 챔피언들과 함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딱히 피곤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딱히 건강 이슈가 나온 건 없고 그냥 코로나도 제가 봤을 때 운이 안 좋아서 걸린 케이스인 것 같고 이사희 같은 경우에는 뭘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는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딱히 건강 쪽으로는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전제를 굉장히 많이 겪기도 했었고 거기서도 많은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 서머 플레이오프도 굉장히 자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누구랑 붙든지 간에 멋있게 좋게 재밌게 이길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또이 멤버로 다시 한번 서머 시즌에 같이 하면서 11승 7패라는 기록을 세우고 플레이오프에 가게 됐는데 다 정기 시즌 너무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또 플레이오프 가서 또 저희가 우리가 잘하는 걸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오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서머 정규 시즌에도 꾸준히 열심히 응원해주신 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또 플레이오프 가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또 경주에서 볼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